사랑이 넘치고 되게 밝은 집인 것 같아. 엄청 밝은 집인 것 같은데 우리 저 요 친구 요런 친구들만 있었으면은 이 집에는 문제가 하나도 진짜 이렇게 저렇게 키우다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약간 질투도 좀 갖고 있고 또 욕심도 많은 개가 있다 보니 지금 보호자님이 하는 것 같은 이 운영 체계에 좀 오류가 생긴 거라고 전 생각해요. 그 만약에 엄마가 패드를 우리 저 아들한테만 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? 반란 일어나죠. 사달라고 됐어. 아 난리. 난리 났겠죠. 난리 났죠. 이제 아이패드. 그 우리 집에는 좀 특특한 게 있어요. 말리노이즈가 세 마리가 있는데 이 말리노이즈 세 마리는 오로지 저의 원맨 독이에요. 나만 바라봐요. 그래서 제가 얘네들하고 있을 때는 누구도 예뻐해 주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. 예. 만약에 그런데 다른 조그마한 말티즈 강아지가 있는데요. 얘를 이렇게 안으면 다른 애들이 쟤를 왜 안아줬어요? 왜요? 왜요? 라고 쳐다봐요.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얘네들을 예뻐하지 않아요. 심지어 이게 7살 아들한테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요.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왜 쟤는 왜 예뻐해줘요? 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건 주은이 건들면 너흰 죽어. 건들지 마. 저리 가. 그래서 우리 주은이가 있을 때 얘네들 예뻐하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. 근데 만약에 이때 간식을 얘한테 주는 행위를 했다거나 너도 먹어. 그러니까 내 기분 좀 풀어. 먹어. 라는 행동을 한다거나 너도 이뻐. 어이구 쭈쭈쭈쭈. 안돼. 오지마. 이런 행동을 하면 기름을 붓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선 다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안 싸워. 됐어? 네. 아.